그거 언니가 먼저 했었잖아. 자꾸 먼저 했잖아. 채야. 어? 뺏으지 마. 조. 채야. 조. 지야. 조. 지야. 지야. 조. 아. 언니 좀 힘들어. 네, 좋아요. 아, 젤리 먹는 거. 애들도 먹방을 봐요? 응? 네, 애들도 먹방을 봐? 먹방 진짜 많이 봐요. 젤리 먹방이랑 사탕 먹방. 마카롱 맛있겠다. 맞지? 나 엄마, 나 마카롱 사줘. 마카롱 사줘? 응. 그럼 우리 내일 마카롱 사러 갈까? 응. 지금. 지금 못 가. 왜? 지금 밥 먹어야지. 엄마 그럼 밥하고 올게. 예솔이 TV 보고 이거 놀고 있어. 추정이 없어 얘가. 카레. 카레. 카레 맛있지. 간단하고 제일 쉬운 요리. 제일 맛있어. 김치만 있으면 되잖아요, 카레는. 잠드는 건, 아. 애들은 참 그렇죠. 많이 파. 그렇죠. 또 누가, 광빈이 뭐? 잠깐만. 예솔아, 문 좀 열어줘. 알겠어. 알겠어. 보세요 하고. 누구세요? 언니 이모. 언니 채야. 내 이모도 맞다. 친구? 네, 그때 같이 나왔던. 같이 있었던. 아, 키즈 카페. 어, 채야 왔다, 얘들아. 야. 채야다. 아. 얘들아, 안녕. 뭐 타고 왔어? 택시. 아, 진짜? 힘들어. 여기도 뭐 만만치 않은 20살인데 아이돌. 애기 진짜 귀여워. 도와, 우리 집에서 키울까? 아. 어머, 69일인데 건강하구나. 밥하기 귀찮아서 연락을 했더니 가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다 먹으러 온 거야? 되게 심심하지, 그럼. 근처에 살아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는 것 같아요. 집에 놀러 가고 뭐 저녁 공유하고 조금만 더 힘들면 되는 거잖아요. 덜 힘든 사람이 그렇게 같이 육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웃사촌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어. 같이 육아를 하면. 그만 씻자. 씻고 와서 우리 놀자. 잘하는 거 하면 되겠는데, 맞아. 각자. 왜? 얘들아 도와줘. 알겠어. 됐다. 너 잘했다. 아, 잘하는 거 봐. 뭘 하나를 해도 막. 대박. 야, 어떻게 저거를 생각해서 저렇게 만들지? 진짜 금손이야. 아까워서 못 먹겠다. 짜자잔. 우와. 뭐야 이거? 네, 내 거. 태야, 엄마 밥이 맛있어? 이모 밥이 맛있어? 엄마 거에 진짜. 아. 엄마 게 맛있지? 딸이네. 이모가 이뻐? 엄마가 이뻐? 이모가 이뻐. 아이고, 뭐야. 아, 네, 무서우네. 애들이 거짓말 저런 거 안 하죠? 그러게. 채야, 누구 딸이야? 엄마 딸이야. 이모 딸. 아니, 엄마 딸. 채야, 그거 아이스라임이야. 좋지? 그거 아침? 아, 이거 좀 봐줘. 알았어.
어, 나 고춧가루도 갖고 왔어. 고춧가루를 저렇게 넣고 먹는 거예요? 카레에다? 진짜 맛있어요. 반찬. 김치, 김치는? 응? 저희 집에 김치가 없어요. 아, 김치가 없어? 김치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오자 보증가요? 안녕하세요. 애들 누구 소꿉놀이 하는 거야? 얘가 감기 좀 걸려서요. 병원 감기 기회 많이 남았나 보다. 안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무슨 유모차 타야지? 싸울 것 같은데? 싸울 것 같지 않아? 그거 너무 타서. 느낌이 싸울 것 같은데? 네, 가자. 안 돼, 이거 내 애기야. 안 돼, 내 애기야. 안 돼, 내 애기야. 아이고. 엄청. 아이고. 뺏겼어. 힘이 더 센가 봐. 언니가 먼저 갖고 놀았잖아. 차가 먼저 갖고 놀았잖아. 아, 내가 할게. 채야, 그거 다 걸려서 언니 해야 돼. 갑자잖아요. 나 갈아파. 줘. 계속 싸우는구나. 아빠, 채야, 그거 언니가 먼저 했었잖아. 자꾸 먼저 했잖아. 채야, 어? 뺏으지 마. 줘. 채야. 줘. 채야. 줘. 채야. 언니, 좀 힘들어. 놀지 마요, 놀지 마. 언니, 힘들어. 언니, 혼자 있다가 태아가 내가 갖고 놓은 거 뺏으고 가요. 그러면 예솔이는 태아 거 뺏고 싶어요? 아니? 왜? 동생이야. 와, 착해. 아, 예솔이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채아가 좀 힘이 좀 많이 센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솔이가 조금 소심한 편이어서 그냥 예솔이가 그냥 지는 건 줄 알았는데 저런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자체를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예솔이가 소극적이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예솔이는 자기가 채아한테 양보는 하지만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전 이게 예솔이의 진짜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맞아. 들어요. 채야, 그거 언니가 먼저 했었잖아. 조금만 했잖아. 채야, 어? 뺏으지 마.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솔이가 어디서 저런 능력이 그 다섯 살 아이한테 생겼을까. 정말 예빈 씨가 아이를 정말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걱정이 없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언니 힘들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맞아, 맞아. 네. 채야! 채야! 언니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다섯 살이 저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모 자꾸 채야가 뺏어. 채야, 응? 왜 뭐 뺏었어? 언니가 가지고 놀고 있었잖아, 채야야. 어? 채야, 엄마 봐. 이거 누가 가지고 놀고 있었어? 채야가 가지고 놀고 있었어. 다시 물을게. 어, 누가 가지고 놀고 있었어? 이거 내가. 누가 가지고 있었어? 누가 가지고 있었어? 내가. 채야 말해, 또박또박. 언니한테 다시 돌려줘. 내가 가져다가. 채야가 4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걸로 고민은 안 했는데 채야가 4살 되고부터는 좀 많이 보여서 제가 예빈이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애들은 싸우고 다투면서 크는 게 당연하지만 엄마끼리 친구니까 애들도 이렇게 사이좋게 오래오래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기도 하는데 엄마들끼리는 괜찮은 거죠? 희령이 집에 CCTV가 달려있어요, 홈캠이. 그래서 이제 애들이 싸우거나 울면 그걸로 이제 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봐가지고는 서로 이제 감정 싸움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CCTV 달았어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뭐 진짜 편해요. 자, 여기서 희령이 좀 너네가 먼저 들어온 것 같아, 손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